시민 제보입니다. 여의도에 사시는 시민께서 직접 제보한 사연인데요.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보를 위해 촬영하시기 전 몇 번이나 확인을 하셨다고 합니다. 아무리 선거철이라지만 횡단보도를 막거나 좁은 인도에 주차한 선거 유세 차량, 정말 눈썹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. 5월 22일 일요일 오후 12시 18분 여의도 롯데캐슬 앞 자전거 전용도로에 떡하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. 그 지점은 카메라도 촬영하는 곳으로 자동차는 물론 학원 앞임에도 평소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조차 잘 내려주지 않는 곳인데요. 더욱 꼴불견인 것은 그 오세훈 후보의 유세 차량은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로 보였는데 운전자가 신발을 벗고 검은 양말을 신은 채 운전석 창문 밖으로 두 발을 뻗고 누워있었던 것입니다. 한창 선거운동을 하고 다녀야 할 유세 차량이 백주대낮에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? 아, 더러워! 이것은 명백한 안구 테러이며 시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.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막고 있으면 자전거를 탄 시민들은 어쩌라는 거죠? 유세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자전거가 차도로 이동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유세 차량 후방 어디에도 로드콘, 일명 고깔콘이나 안전 삼각대 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뭐 시민들이야 다치든 말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요? 안전요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. 그런데 자기 이름 알리겠다고 시민의 안전이 뒷전이면 되겠습니까? 영상을 보내주신 시민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